형제들의 걸어간 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이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인 성경을 따라 저희들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밭에 오늘도 옥토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의 30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과 마케토냐인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큰 역사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됩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안디옥 교회라는 오늘날은 시리아고 옛날에는 수리아라는 그 지역에 위치한 수도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성되어서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개척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리고 초기에서 22장까지 있고 22장 후반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 로마 전도행 4차 전도행이라는 그 전도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2장 중간 정도까지 보게 되면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안디옥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새로운 사상을 다시 주입하기 시작했을 때 혼돈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복음은 어디부터 나와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더라도 사마리아인과에 보게 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말미암는다. 왜? 거기가 정통한 유전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혹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므로 막 올렸던 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열두 사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를 봐라 수년 전에 내가 가이사라의 이 골렌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데 보좌의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이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전도해도 좋다 라고 그렇게 떨어진 데 갔더니 그들도 왜 똑같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 방언을 말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의 대표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시몬이 제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했으니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방인들도 이제 다윗의 타락하는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될 때는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온다고 예언해 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각성에 다 이미 디아스포라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모세 율법을 전해냈기 때문에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네 가지는 지키게 합시다. 이것은 구원하면 상관없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해서 네 가지를 제안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자체히 따져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3, 4대가 내려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힌 그 음행한 자를 천국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은요 음행의 문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이 피는 소중히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피를 무효화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참 중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지도자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어떤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이 잠잠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율법을 내 핑계처럼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신약의 복음에 이것을 넘어서 버리고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마음껏 죄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은 것인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껏 죄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린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하니까 마음껏 죄를 지고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 지은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되버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 율법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했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 이 우상 숭배가 이게 3, 4대까지 저주를 가는 거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야지 신약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근원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이제 잠잠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 평탄하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가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던 가운데 다시 옛날 내가 전도했던 지역에 새 신자만 남고 왔는데 그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네? 엊그제 월요일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들이 있는 충주까지 갔다 왔어요. 왜? 이제 대학생을 벌어서 원룸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어떻게 사나 맨날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네. 왜? 이제 뭐 자취생활 해봤습니까? 네, 아들이 네. 뭐 그런데 잘 살고 있나 가서 봤더니 아유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 감기 걸릴만하다 닦아도 그래서 뭔데 네. 남자들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돌아보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2차 전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가보자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2차 전도행을 통하여 중간에 다른 길로 안내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은 내가 다시 옛날에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바로 선 확인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일러주려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성령으로 다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의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뭘 하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말하기를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모르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차 전도행 시작의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있었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도를 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다 알려드렸어요. 지도. 자, 바보를 찾아보세요. 바보. 바보 어딘지 아세요? 바보. 요 밑에 사진을 보면 바보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요 밑에 섬이 하나 있죠. 섬. 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 구브로 섬에 바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살짝 비보 잘 보이면 보여요. 바보. 예. 예. 여기 요 안디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안디옥 보이시죠?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을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왜 구브로 섬으로 갔냐면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먼저 갔는데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바보에서 뭐 했어요? 자, 오늘 13장 13절. 여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자, 밤빌리아는 어디입니까? 에? 밤빌리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밤빌리아가 안 보여요. 여기. 밤빌리아가 요 루스드라, 요 루스드라, 요 루스드라 요 밑에 요쪽에 밤빌리아가 있습니다. 밤빌리아가. 이 밤빌리아, 요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마가 요한이 딱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네? 안 그래야 돼요? 성경여행을 갔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아이 나는 하기 싫다고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려면 처음에 가지를 말았어야지. 네. 왜 가가지고 중간에 그 말을 세상 바로 잡치게 잡치나 이상한 잡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랬는데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참으로 온유한 성품은 온유한 사람. 무슨 사람이요? 온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돼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얘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뭐 중간에 포기한 이런 놈을 데리고 와서 또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생각은 냉철했습니다. 뭐라고요? 냉철했어요. 저는 냉철한가요? 온유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네? 온유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온유하지만 또 설계할 때는 또 냉철하죠? 네? 냉철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온유하고 냉철함이 필요한데 이 바나바는 온유의 대명사고 바울은 냉철의 대명사고예요. 네. 안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과거에는 실패했으나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애를 사기를 죽이면 되겠느냐? 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고 따닥따닥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나바의 생각이 옳아요? 바울의 생각이 옳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의 말을 또 많은 거야, 모르죠? 뭐 전도하는 얘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처럼 어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죽게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훈련을 함으로써 정비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걸 배우는 것이지. 바나바의 말도 옳아요. 그런데 이 냉철한 바울과 그리고 온유한 바나바가 양보를 안 했어요. 양보.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갈라설 수밖에 없죠.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갈라서는 사람은 양보를 안 했어요. 누군가 하나 양보하면 절대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 못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가 아유 내가 아유 예. 그리고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 20년 오래 딱 살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안 싸워봤거든요. 왜 안 싸운지 아세요?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하니 네 그것도 있어요. 이해를 하니까 예, 안 싸운 것도 있는데 제가 뭐가 큰 소리를 치면은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해버려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제가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절을 잘하는 거죠. 조절을. 아 지금은 내가 화를 내야 될 때냐 안 되냐. 아 내가 지금 잠잠해야 될 때가 안 되냐. 내가 상대방을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생각도 틀리지 않고 바나바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는데 둘 다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끝장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갈라서게 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갈라서 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메고 배 타고 구르러 가고 이 바나바가의 마가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기분 좀 덜 나쁘게 생각하는 뭐냐면 사람이 정을 가지고 예, 그 선교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단지 밤빌리아에서 그냥 힘들다고 2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서 그것이 아니라 마가가 자기 조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리아는 여동생하고 오빠 사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카를 아무래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런 것도 가미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사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정 이것이 문제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바나바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빼고 다음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으면 해결이 됐다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반대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합시다. 이 3년 동안 1차 전도 때는 2년 했고요. 2차 전도 때는 3년 하거든요. 3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양보는 못한 거죠. 여러분 갈라서기 아니라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오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한 번에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바나바 덕분입니다. 순번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하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웠는데 바나바가 과거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어잖아. 절대 저놈은 핍박한 놈이니까 저놈은 은혜를 좀 몰라 하고 안 사귈 때 바나바와 교제 악수를 나누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거리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하는데 나만 할 뜻이 아니라 그 바울도 데려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기 가가지고 결국에 허리 떨어진 고향에 가 있는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다가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지금 안디옥교에서 쓰임을 받게 된 건 누구 덕분이에요? 바나바 덕분이니까 지금은 내가 좀 못마땅해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가 좀 못마땅해도 나를 이곳에서 쓰임받게 하신 그분이 얘기하니까 지금은 못마땅하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마가 요한을 한번 데려가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데려가 보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내가 좀 합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피차 다투는 모든 걸 그냥 양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하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좋겠다. 내 삶. 그것이 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남을 나보다 낫게 해서 그 죄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왕이면 서로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냉철한 성격과 그 다음에 온유한 성격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중에 이 잘못되게 되면 냉철한 것이
예, 아주 그냥 백쪽 같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은 우유보다는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양보해주고 양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처럼 살면 돼요. 아시겠죠? 20년 동안 안 싸우고 살았어요. 예, 이렇게 살면 돼요. 아, 지금의 시간에는 내가 잠잠해야 시간이구나.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대기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 다시 돌아보자 하니까 구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로 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부로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실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한 사람이어서 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유다만 돌아가고 실라는 남았습니다. 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제 아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니까 그 신자를 택한 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배 타고 갔으니까 자기는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는데, 자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자, 이 안디옥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갔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위로 갔죠. 위로를 보세요. 수리아에 대해서 길리기아,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이쪽으로 요 더베 이쪽으로 가는 이 육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육로를 따라 가게 되는데 수리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길리기아를 거쳐서 그다음 16장 1절 더베와 루스드라. 이 더베 큰 글자로 나오죠. 더베, 예, 더베. 그 옆에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예,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세요. 16장 넘어오기 전에 한 가지 살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성품적인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선하게 길을 이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들이 싸우게 된 것은 죄 짓기 위해서 막 싸웠습니까?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정이 많은데 바울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절대 저러서는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2차 전쟁 때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아야만이 안 된다.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냐? 이렇게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서 써야지 우리가 천년만년 전도할 거냐? 또 이제 새로운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써야 되지 않냐? 둘 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싸운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싸운 것도요. 진짜 나쁜 거 싸운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성품상의 충돌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팀을 한 팀으로 운영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두 팀을 운영하게 하는 할렐루야. 이게 싸운 것은 나빴으나 그 복음의 열정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열정,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가서 전도를 하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는 마세요. 싸워서 그 싸우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싸우라는 법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의 그것을 그들은 잘못되었지만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된 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복음 전파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이제 바울을 통하는 복음 전파.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 전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바울을 세웠잖아요. 바나바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기가 바울을 데려왔지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 실라라는 사람은 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갔냐면요,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어디를 여행하든지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재판을 열어서 죄인이 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걸 할 수 없어요. 이게 로마 시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원래 실라의 이름은 실루아노입니다. 뭐라고요? 실루아노.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의 전우서 보게 되면 실루아노라는 말이 나와. 1장 1절에 보면 실루아노는 로마식, 라틴어식 이름이고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실루아노가 본명입니다. 그리고 신라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라로 불렀기 때문에 신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두 사람이 로마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진짜 이 로마 유럽까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복음 전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을 공부하게, 내가 언어가 잘 된다, 그 언어를 방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다. 나는 음악을 잘한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쓰임 받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절 넘어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육로를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루스드라는 뭐요? 나면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고쳤던다는 자, 그 동네 아닙니까?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예요. 왜 믿는이란 말을 쓸까요? 이 믿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유대인 앞에 믿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여기 믿는 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앉은병이 고쳤을 때 구경꾼의 하나로 누가 왔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유니게. 유니게가 거기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는 형제들, 이 형제들은 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2절까지 봅니다. 자, 디모데가 드디어 출현합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는.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집사님이 내가 부탁하니까 절대 못한대요. 그래요. 김명환 집사님 설교하면 해보시면 시켜봐요. 남자니까. 장교시고 했었으니까. 근데 설교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막상 해보면 이렇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하나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모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 꼭 사람 있고 사람 곁에는 또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돕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제스야로서 아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하는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어떤 한 사람을 축으로 해서 돕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이 동행하는 이 런닝메이트가 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혼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 꼭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지만, 그러나 이 2차 전도여행 때 두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합류해서 네 사람이 가는데 이게 기가 막힌 어떤 짜여진 어떤 그 딱 맞춰진 안무가 짜진 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파할 후계자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삼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를 만납니다. 의사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가. 누가 복음의 저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스테디아를 세운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이 바울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예요. 때로는 디모데는 여기저기 바울이 막 파송했어요. 너 갔다 와라, 너 갔다 와라. 그런데 의사 누가만큼 끝까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가버렸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만,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였어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또 합류했다 떨어진 한 팀이 더 있는데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 때 만나는 또 다른 한 팀이, 이것은 중간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뭐가 채워지냐면 재정이 채워집니다. 뭐가 채워진다고요? 재정이 채워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돈 얘기했네. 돈 얘기하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두 가지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오히려 있다가도 마가 열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선교에 할 말이, 할 맛이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든 마음을 가지고 아주 줄기차게 거기를 향하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저도 이 복음전파,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이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재정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날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날 오지 않겠어요? 예?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뭐든지 만들어.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쟁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누가를 만나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를 전도하는, 텐트를 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바울에게 텐트를 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2차 전쟁 때.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하다가 아르바이트에다가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될 테니까 우리가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당신 재직을 대니까 당신은 전도관 하시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그거예요. 뭐냐, 두 가지를 나는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 평신도가 되어서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계층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전도가 돼요. 풀풀이 민주주의 입장 밑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랬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 제가 쉽게 말해서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전도해 볼 거다. 내가 평신도 했다. 마음껏 전도해.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물질로 섬기겠다. 이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은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있네요. 얼마나 목회자가 빈곤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이 재정과 사람이 채워지게 될 때 이때 선교는 완벽하게 진행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회개복음, 천국복음이 완전하게 잘 증거되려면 사람이 채워져야 되고요, 재정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선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의 것을 품으시고요 나가보세요. 그래서 기왕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한테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작정 한번 가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이 땅이 어차피 없어질 건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
이 디모데였는데 사울 바울이 보세요. 이 디모데가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지를 다 압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에? 안 받아도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시켜도 되죠? 네, 안 시켜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디모데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 전파, 다시 말해 다시 후계자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두 사람이에요. 두 부류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디모데를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데려와 버리면 이방인 전도만 되면 유대인 전도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굳이 할 일을 시킬 이유는 없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할 일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술 먹으면 안 돼요? 예? 술 먹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야, 이 자주 나는 비위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저를 주의종이 돼가지고 제가 담배를 피고 있다. 저 뒤에 가가지고 근데 담배 공처를 발로 밟고 있는 걸 봤다.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좀 고민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걸 한번 봤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복음을 위하여서는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 얼마든지 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능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것도 안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같이 동행자로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네 가지 지켜야 된다는 이방인의 규례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그러자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6절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놀라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따라가지 아니하니라. 다시 지도를 봅니다. 자, 이 루스드라 보여 안 보여? 더베 루스드라 큰 글자요. 보이죠? 더베 루스드라. 예, 여기에 내륙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왼쪽에 보면 아시아죠. 여기 아시아로 보여 안 보여? 작은 글자요. 아시아 보이죠? 이 아시아.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인데 이 터키를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마이너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도록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육지 한 중앙과 저 북쪽으로 가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또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무시아로 갔어요, 무시아. 이 무시아로 가는 무시아는 또 왼쪽이고 왼쪽 북쪽입니다. 무시아로 가서 부위쪽에 반빌리아입니다. 아니까 비두니아 비두니아인데요. 그 비두니아 위쪽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 내륙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도 복음이 안 되고 아시아 그 자체로 갔는데 여기서도 안 되니까 중앙 내륙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말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다시 내려왔어요. 야 저기 보세요. 무시아를 가서 드로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에게해의 오른쪽에 있는 이 드로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됐느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을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이 아시아가 뭐냐? 이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에서보도 3이라요. 에베소, 사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뭐 이런 나오게 이 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중앙 내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 안 된 거예요. 왜 이게 안 됐는지는 제가 추정해 볼 때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학자들 먼저 얘기하자면 거기에 가는데 갑자기 그날 차가 떠나야 되는데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동행 한 사람이 누가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병원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가고자 하나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계획이 계속 막히는 거죠.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가를 만나요. 누가. 자 처음으로 1인칭 복수형이 등장하는데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울과 신라는 포함되고 디모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누가 우리가라고 쓸 수 있어요? 내가 포함돼야 우리가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 사람이 가면 그들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내가 포함돼야 우리가라고요. 우리가 전도가 이제 하기로 했다라는 거 우리가라면 내가 포함되는데 이 지금 누가 아니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는가? 처음으로 1인칭 복수가 나와요. 처음부터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보면 누가가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누가를 만난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마 그래서 저는 추정 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읽어보게 되면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눈이 안 보였는지 간질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무슨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몸이 약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탄의 사자 가시를 집어넣어가지고 교만한 그 찔러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병이 도졌지 않나 싶어요. 드로아에 아니 여기 아시아에 내려갔을 때부터 계속 무지 아파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리 가려고도 또 안 되고 저리 가려고 또 안 되고 또 계속 이게 다른 여러 확증들이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고 가려다가 포기하고 또 아파서 포기하다가 드로아에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었나. 그 의사가 누구예요? 누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의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를 만났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병이 치료된다는데 의사는 절대 갈 필요 없다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의사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못 치료하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피조물이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사도 했던
바울도 누구를 만나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누가가 동행해야 됐다. 그다음부터 누가는 바울을 떼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실을 누가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사 누가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약간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말이죠. 이 안 아픈 사람인데 엊그제 월요일 날 그동안에 계속 이게 뭐 계속 그런지 제가 좀 지쳤나 봐요. 제가 조금 지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이거 몸살이 났어요. 지금 같은 거 몸살 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아니죠. 지금 다 회복되고 그랬습니다. 아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기라는 건 없고요.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몸살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쉬지 않고 일해버리니까 지치어서 몸살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그런 거예요. 여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링겔 한 대 주사를 맞아버리시죠.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나 라는 생각했을 때 그래 내 믿음으로 치료될 수도 있지만 링겔 한 대 맞고 빨리 정신 차리고 힘 얻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링겔 한 대를 맞고 나니까 언제 아프냐는 듯이 팔팔해서 팔팔했다는 거 지금 팔팔해 안 팔팔해요? 팔팔 구구하죠. 구구하 지금 팔팔 넘어버렸어요. 때로는 이렇게 응원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믿음을 아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응원의 도움을 필요해서 건강할 수 있다면 그것도 때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갔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열정을 어디로 보내요? 유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게를 넘어야 유럽이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된다. 로마 신입권을 가진. 그런데 이쪽에서만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또 갈려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갈려도 못 가게 만들고 어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드루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서 치료를 딱 받고 나니까 밤에 환상에 저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의 오늘날 이탈리아의 빌립보의 그쪽에 마게도니아인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큰 도시의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막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를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즉시 춤을 뿌려가지고 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얼마나 유명한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유럽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막히게 되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시면 즉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유럽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돼서 2차 전도행의 새로운 또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항상 사람과 재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든지 재정이 되든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 세 번째는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계획이 있는 모양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는 것. 이걸 아시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